안녕하세요.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철학한 창업 너어 13번째 조금 제목이 암울합니다. 1-2년 안에 망하지 않아야 성공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요즘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문 닫는 데가 너무 많죠. 뭐 이제는 뭐 여기서 문 닫는다 저기서 문 닫는다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. 저희 그 회사 근처에도 뭐 저쪽에도 문 닫았고 여기도 문 닫았고 여기도 문 닫았고 뭐 2층 3층은 아예 그 임대라는 팻말도 없습니다. 텅텅 이제 비어 있는 그런 곳들이 되게 많죠. 자, 이렇게 이제 자영업이 문을 많이 닫았는데 뭐 그 이유가 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경제가 불안정해서 뭐 누가 정치를 잘못해서 뭐 어쩌자 뭐 별별 이야기가 다 많습니다만은 원래 옛날에도 자영업자들이 문 닫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. 그리고 특히 먹는 장사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지금 뭐 이렇게 경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옛날에도 식당 중에서 거의 5년 안에 한 80% 정도가 이렇게 제대로 운영을 못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는 이런 이제 통계도 있죠. 그래서 자영업은 아무래도 이제 자본도 약하죠. 그 다음에 또 뭐 경험도 또 부족하죠. 또 뭐 사람도 그거하죠.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 영향을 그대로 직격탄을 받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. 아무래도 회사가 좀 크고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견기업 정도 된다 그러면 뭐 어지간한 이제 불황이나 이런데도 잘 견뎌내죠. 자,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소자본으로 뭐 없는 돈 가지고 한 푼 두 푼 해가지고 이제 철학관 조그만한 걸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할 욕심으로 간판도 뭐 몇백만 원짜리 달고 그다음에 안에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하고 그리고 뭐 책상이고 의자고 막 의리의리한 거 뭐 새 걸로 해가지고 뭐 그 뭐 보르네오 가구 뭐 의자도 막 푹신한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. 왜냐하면 자 식당도 5년 안에 거의 한 80% 정도가 이렇게 문을 닫는다 그럽니다. 그리고 살아남는 거는 실제로 한 20%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죠. 먹는 장사도 이제 사람들은 먹어야 사는데 먹는 장사도 하물며 그건데 철학관 같은 경우에는 이는 이제 굴곡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. 잘 되는 데는 되게 잘 되죠. 안 되는 데는 뭐 행편없이 이렇게 꺼지기 때문에 저는 이 철학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처음 한다 그러면 처음 1-2년 동안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작게 시작해야 됩니다. 조그맣게 1층 아니라 상관없습니다. 2층, 3층 전혀 상관없습니다. 하다못해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집에서 해도 여러분들은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가게 낼 필요도 없습니다. 그것도 없이 그냥 명함 하나. 요즘은 뭐 인터넷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SNS가 워낙 잘 돼 있죠. 굳이 뭐 가게를 낸다 그러면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돈을 어쩌든 적게 해가지고 안 들이면서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. 거지 있죠. 거지. 거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. 왜 그럴까요? 그렇죠. 망할 돈이 없어서 안 망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관 창업을 하면서 어쩌든 1년 내지 2년 정도 그 정도는 버텨야 됩니다. 1년 정도 버티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될 거예요. 2년 정도 버티고 나면 아,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됩니다. 그러면 1년이나 2년을 버틸라고 그러면 어쨌든 투자가 적어야 됩니다. 정신 도시락 싸가지 가십시오. 아니면 그 가게에다가 조그맣게 이제 뭐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가게에서 만들어서 드십시오. 그러니까 점심값도 아껴야 됩니다. 그리고 뭐 한 1-2년 정도는 이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내 아는 사람들한테 봉사한다. 근데 말이 봉사지 사실은 홍보한다. 그 사람들 사주 좀 봐주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좀 뽑아주고 1년 신수 같은 것도 좀 많이 뽑아주고 이렇게 내가 밑그름을 친다.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지 처음부터 돈을 벌겠다 뭘 어떻게 했다 이러다 보면 거의 왜 돈 벌려고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좀 그럴싸하게 해야 되죠. 뭐도 좀 투자를 해야 되죠. 목도 좀 좋은 데 있어야 되죠. 또 폼도 잡아야 되니까 뭐 사람들 오면 뭐 좀 그걸 해야 되죠.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이 꽃감 빠지듯이 자꾸 빠지게 됩니다. 그리고 돈 떨어지면 불안하죠. 불안하다 보면 일이 더 안 되는 거죠. 그래서
철학관 창업 13번째 무조건 적게 투자하고 그리고 1, 2년을 버틴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집에서 하는 한이더라도 절대로 무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1, 2년을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마음, 남한테 베푸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뒤에 한 번 공짜로 보고 두 번 공짜로 보고 뭐 세 번 공짜로 보는 뻔뻔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한두 번 공짜로 보고 나면 세 번째는 뭐 하다못해 손님 하나라도 데려옵니다. 데려오거나 아니면 지가 뭐 이렇게 몇 년으로는 못 가고 뭐 하다못해 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가오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돈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봉사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어쨌든 1, 2년을 버텨보십시오.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니까 그 뒤에 여러분들이 좋은 데 가서 창업을 하면 돼요. 그리고 한번 이사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원래 우리가 그 벼농사 할 때도 그러잖아요. 그 처음부터 벼를 안 심죠. 이쪽에서 이렇게 싹을 태워가지고 벼농사 이렇게 심는 것처럼 처음에 1, 2년 정도는 이쪽에서 내가 이제 아니면 다른 사람 가게 가서 내가 봉사를 한다. 내 자원봉사 할게. 돈 안 받고 해줄게.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좀 쌓아가지고 여러분 걸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제 말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세요. 그리고 괜히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날리고 난 뒤에 저 사람 말 들을 걸 저 셈 말 들을 걸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이 철학한 창업 노하우는 한 100개 정도를 만들 생각입니다. 그래서 막 머릿속에 이제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데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.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매일 이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한 3개, 4개씩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지속적으로 드리려고 그래요. 이제 이렇게 책으로 뭐 배운 그런 지식보다 저는 이제 뭐 제 주변에 이제 이거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들은 말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느낀 것도 있고 이런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내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. 근데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여러분들이 괜히 헛수고하는 거, 낭비하는 거, 낭패보는 거 이런 걸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어쨌든 창업 초기 1, 2년은 무조건 버티십시오. 잘 버티는 방법은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. 제일 적게 하고 몸으로 때우십시오. 도시락도 정심도 도시락 싸가지고 뭐 가서 드십시오. 뭐 식당 밥보다 그래도 이제 와이프가 해주는 도시락이 훨씬 더 낫죠. 예, 그리고 소주 줄여야 됩니다. 술도 좀 줄이고 뭐 여러 가지 줄여야 됩니다. 그가가 내가 사람들한테 봉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다 씨앗이 돼가지고 다음에 여러분한테 힘이 될 겁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